로이드가 신문의 칼럼에 $1,000의 상금을 주겠다고 선언했던 퍼즐이죠. 대표적인 슬라이딩 퍼즐입니다. 이 퍼즐의 원안은 1874년 노이스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이미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정말 참신하고 기발한 퍼즐 작가였죠. 로이드가 15 퍼즐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로이드는 파묻혀 있던 난해한 수학 문제를 발굴하여 그 본질을 즉시 이해한 다음 그것을 누구나 쉽고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요? 로이드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창작하여 대중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마술을 감상하듯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19세기 말 신문이나 잡지 등의 미디어가 크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적 오락도 크게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퍼즐 시대가 열린 것이죠. 상점 문도 열지 않고 하루 종일 퍼즐만 풀고 있는 상점주의. 퍼즐에 빠져 추운 겨울철에 가로등 아래에서 밤새도록 방법을 찾고 있는 목사. 퍼즐에 열중하느라 화물선을 자초시킨 선장. 퍼즐에 사로잡혀 기차가 역을 그냥 지나쳐버리게 만든 기관사 등등 1900년대 초 생각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24년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책보다 훨씬 편하게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접하는 수단은 달라졌지만 생각의 즐거움에 한껏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간에 나온 상점 주인이 보던 슬라이딩 퍼즐은 풀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똑같이 오른쪽 하단을 비우고 숫자를 정렬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엄청 큰 돈인 $1,000의 상금을 걸었죠. 바꾸어 넣어야 하는 부분의 수가 짝수라면 원래대로 배열이 가능하지만 풀수인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배열할 수 없다. 14와 15가 바뀌어 있는 곳이고 바꾸어 넣어야 하는 부분의 수가 1이므로 원래대로 배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다른 15 퍼즐을 보실 때에도 바꾸어 넣어야 하는 부분의 수를 확인하시면 불가능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빈 곳의 위치를 바꾸면 재배열이 가능해요. 비록 44번이나 움직여야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죠. 누구나 쉽고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샘 로이드의 유명한 15 퍼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